네, 안녕하세요. 진디로그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12시 23분 점심시간인데요. 오늘은 뭘 먹을까 하다가 저희 학원 근처에 저희 학생이 하는 아주 맛있는 카레집이 있습니다. 열심식당이라는 곳인데 이 떠오르는 가로수길 근처에, 세로수길 근처에 맛집, 뭐 함박스테이크가 유명하고요. 카레도 맛있고 여러 가지를 팔더라고요. 이곳에 가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할 겁니다. 가는 길 보여드리고 가서 맛있는 식사 먹는 모습 또 안내도 해드리고 금액도 한번 안내해드리고 그럴게요. 세로수길 오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 식당, 오늘 열심 식당 가서 맛있는 식사 하겠습니다. 리뷰 보시죠. 열심 식당에 왔고요. 지금 저희 지원이가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킨 오늘의 추천 메뉴는 치킨 스테이크. 진짜 맛있다고 학원에서 학생애들이 얘기를 했던 그 치킨 스테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배고픈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좀만 기다려볼게요. 치킨 스테이크가 나왔고요. 제가 한번 맛있게 치킨 스테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뭐 가로수길에 워낙 맛집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만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갔던 열심 식당 우리 저희 제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 식당이고요. 그리고 음식 맛도 괜찮아요. 오늘 먹었던 치킨 스테이크도 맛있고 지난번에 먹었던 함박스 스테이크도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카레라던가 이런 것도 맛있으니까 점심 식사를 하시러 이곳에 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배달도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있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낮에는 좀 손님이 많고 북적북적, 저녁 때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맛집 어떤 점심을 먹을까 가로수길에서 신사동에서 신사역 근처에서 뭘 먹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곳 열심 식당으로 와서 여유로운 식사 맛있는 식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또 이제 수업하러 가겠습니다.